코로나 여파로 경찰의 단속이 느슨해진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음주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운전자를 시민들이 추격해서 경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광주 시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오토바이는 쓰러져 있고 또 다른 승용차는 길 한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시민들이 쫓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상부에서 사고를 쳤어요, 방향으로. 도로를 역주행하고 신호도 무시하며 달아나던 운전자는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길을 가로막자 그제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붙잡힌 남성은 알고 보니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촉 사고를 냈다가 피해자들에게 음주 사실이 들통나자 냅다 달아났던 겁니다. 시민들의 추격 끝에 붙잡힌 51살 김모 씨.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인 0.118%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찰의 단속이 줄어든 틈을 타 음주 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차량이 두동강 나면서 20대 남녀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진 사고 역시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지난 두 달 동안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2건. 지난해 같은 기간 69건에 비해 1.5배 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 의심 차량만 골라 측정하는 선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